우리의 몸, 그렇죠. 우리의 몸. 뼈와 근육이 하는 일, 뼈가 하는 일은 우리 몸을 지탱해줘요. 우리 몸을 지탱해줘요. 몸속의 내부기관을 보호해요. 보호. 우리 몸을 지탱해주고 내부기관을 지탱해요. 근육이 하는 거는 뼈가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뼈가 움직여. 그죠? 뼈가 움직여. 팔이 펴져 있을 때 구부릴 때. 여기가 안쪽 근육이고 여기가 그죠? 안쪽 근육의 길이가 어때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어. 줄었다고 치자. 알았지? 이게 좀 확대됐네. 주먹이 커졌네. 그지? 그죠? 소화기관이 하는 일. 우리는 음식물을 먹어 소화시킴으로 성장활동을 해요. 생명을 소화시킴으로써 성장활동도 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도 얻어요. 소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있는 음식물을 어떻게? 잘게 쪼개요. 몸에 흡수될 수 있는 형태로 분해하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소화다. 소화기관. 입. 이로 잘게 부숴요. 혀로 이리저리 섞으면 침으로 물러지게 해요. 식도. 위로 이동시켜요. 위. 자루처럼 생긴 위는 자루를 주무르듯이 움직여서 위에서 나오는 액체와 음식물을 섞고 음식물을 잘게 쪼개요. 이게 뭐라고? 소화기관들이야. 지금 작은 창자. 음식물을 몸에 흡수될 수 있게 매우 작은 형 영양소 형태로 분해를 하는 게 작은 창자, 큰 창자. 수분을 흡수해요. 그죠? 항문을 통해서 배출되는 부피를 줄여요. 수분을 빼가지고 건조해서 내보내니까 그나마 항문 배출을 하는 곳이에요. 그죠? 입에서 식도, 위, 작은 창자, 큰 창자, 항문이 소화 과정이에요. 심장. 심장은 가만히 앉아있을 때나 잠을 잘 때도 쉬지 않고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하면 우리 몸에 공기와 영양소가 어떻게 돼요?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때요? 심장이 더 빠르겠대요. 수에 물을 채우고 붉은색 색소를 녹인 다음 주입기를 사용해서 색소 물을 한쪽 호수로 빨아들이고 다른 쪽 호수로 내보내 볼 거예요. 주입기 실험을 통해 심장이 하는 일을 볼게요. 주입기의 펌프 부분은 심장. 호수 부분은 혈관이 될 거고요. 주입기 이런 거 있잖아, 우리. 옛날에 석유 하는 거 있어요. 이렇게 빨간색 펌프로 돼가지고 주름관이 있어가지고 얘를 꾹꾹꾹 누르면 여기 있는 액체가 일로 가서 이쪽으로 나오는 거야. 얘가? 아, 이거 예전에 학교 있었는데 위에 주름. 이거에 누르기. 기름 이동할 때 많이 쓰는데. 자, 이걸 꾹꾹꾹 하면 이 석유통에다 이걸 꼭 모으지. 그러면 석유가 바깥으로 나오는 거지. 쉽지? 그렇게 오래 안. 그렇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펌프 부분은 심장이 되고요. 이 호수 부분은 혈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아까 붉은 색소에 물이 있으니까 걔는 혈액이 움직이는 걸 보여주는 거겠지? 맞아요? 주입기라고 그랬어요. 제 알았지? 주입기. 순환기관. 리얼하게 그렸죠? 지금 보니까 이 각도. 이거 먼저 그렸잖아. 그지? 이 각도. 그지? 완전 똑같아. 이. 엄청 이 예리하잖아. 이 45도 이 각도. 그지? 아.
그리고 이 주름, 아, 이 주름도 탁 표시하고 이것도 센스 있게 이렇게 그지 입체적 아, 완전 똑같아. 아니에요. 자, 주입기의 펌프가 수조의 색 소부를 순환시키듯 심장은 펌프 작용. 심장이 무슨 작용을 해? 펌프 작용을 해서 온몸으로 혈액을 순환시켜줘요. 알았죠? 순환기관. 아까 소화기관을 봤어요. 이번엔 순환기관이에요. 혈액순환에 관여하는 심장하고 혈관이 뭐라고 두 개가? 순환기관이에요. 순환기관 두 가지 있죠? 심장. 뭐를 해요? 펌프작용을 해요. 온몸으로 혈액을 순환시켜요. 몸속에 필요한 공기랑 영양소를 운반해요. 우리 피 안에는요, 거기에 공기도 녹아서 피 속으로 가서 가고요. 그 다음에 영양소도 어때요? 우리 온몸에 이 원장님 손끝에 여기에도 세포가 살아요, 안 살아요? 살아요. 어마어마하게 살겠지. 얘는, 여기 있는 세포는 뭐 먹고 살아요? 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얘네도 숨 쉬어야 돼요, 이 세포들도. 어떻게 해야 돼? 이 혈액 안에 새로운 공기와 영양소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가나? 아니, 펌프 작용으로 해서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얘네가 산소는 먹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줘요. 그리고 영양소는 빨아먹고 똥을 싸겠지. 노폐물이라고 그래. 요것도 다시 가지고 와요. 알겠지? 그거를 하는 거예요. 혈관은 뭐 혈액이 흐르는 통로가 혈관이지 뭐. 흐르는 통로. 숨을 쉴 만약에 공기와 영양소가 그 세포에 못 가면 죽죠. 그 세포는 죽는 거겠지. 우리 세포가 죽기 전에 그 살도 썩어요. 그러겠죠. 왜? 너무 이상한 거 물어보지 마세요. 자, 호흡.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활동이 호흡이에요. 오늘은 기관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어요. 호흡기관이에요. 아까 소화기관, 그 다음에 순환기관, 호흡기관 보는 거예요. 호흡에 관여하는 기관, 코기관, 기관지, 폐. 이게 정의가 나오잖아. 필요한 공기는 들이마시고 불필요한 공기는 몸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얘네가. 알았지?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보내는 일을 하는 게 호흡기관이에요. 숨을 들이마실 때는 어깨가 올라가. 들이마셔봐. 어깨가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가죠. 가슴은 어때요? 나와요. 내쉴 땐 어깨가 내려가요. 가슴도 원상복구 돼요. 자, 호흡할 때 코로 들어와서 기관, 기관지, 폐. 폐에서 기관, 기관, 코로 돼요. 뭐 요새 인터넷 좋아요. 호흡 기관 치면 사진이 딱 뜨겠지요. 기관, 기관지, 기관초 이런 거? 코사진. 기관, 거기는 기관, 기관. 이게 제일 이게 제일 만만해 보이죠? 뭐라고? 코 기관. 코나 입이나 아무튼 콧구멍이 있잖아요. 기관이 요 부분이 기관이라고 그래. 알겠죠? 네. 아,
아니, 숨이 가는데요. 우리 목구멍에는 입에서 식도도 있지만 숨이 가는 기관이 있어요. 우리 물 먹다가 잘못해서 일로 물이 넘어가면 그거야. 열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거기는 숨만, 공기만 왔다 갔다 하는 곳이야. 여기 또 있어. 여기 또 따로 입에서 식도가 있어, 식도. 아까 봤던 거, 식도가 따로 있어. 걔는 위로 연결됐겠지? 얘는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곳이야. 그리고 이 기관지는 요 왼쪽 폐, 오른쪽 폐도 가야 되니까 기관지는 무슨 부품으로 따지면 Y자 형태의 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니? 이 위에는 뭐라고? 기관. 이 밑에 이 Y자형 이거는 뭐라고? 기관지. 알겠지? 이쪽도 가야 되잖아. 이쪽 폐도 가야 되고 이쪽 폐도 가야 되잖아. 거기에 기관지야. 이씨. 그리고 여기 가로막이라는 게 있어요. 횡격막이래요. 이건 갈비뼈겠지? 단면으로 보여준 거겠지, 그지? 자, 기관, 기관지를 봤어요. 이것도 마음에 드는 사진인데? 눈을 개슴츠레 뜨고 재수없게 뜨고 있어요. 맞아요. 다른 게 찍어요. 자, 이것도 다 봤어요. 운동을 하면 호흡이 빨라지는 까닭은 우리 몸이 뭐라고요? 많은 산소를 필요하기 때문에 몸에 필요한 공기를 공급하기 위해 호흡이 빨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쓸줄 알아야 돼요. 요새는 서술형으로 나오잖아요. 이걸 쓸줄 알아야 돼요. 알았죠? 배설 볼게요. 혈액에 있는 노폐물을 아까 영양소를 갖다 줬지? 그지? 공기랑 영양소를 갖다 줬잖아. 그러면 이 새끼들도 똥을 싸요. 이거를 어떻게 내보내는 거야? 배설기관. 배설에 관여하는 애들이 콩팥하고 방광이 있어요. 콩팥. 강낭콩처럼 생겼으며 허리등 쪽에 두 개가 있어요. 콩팥이야. 응? 이건 심장에서 나오는 이 혈관을 동맥이라고 그러거든. 이거는 온몸을 다 도른 다음에 정맥은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연결돼 있죠? 여기에서 필터처럼 걸러주는 거예요. 이거를 어마어마하게 자세하게 보면요. 여기도 이런 이 얇은 혈관이 있어요. 혈관이. 그래서 여기가 요거를 겁나게 자세하게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모세혈관에서 물만 빼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완전히 그 뭐라고 해야 돼? 정수기에 있는 필터처럼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콩팥에서는. 알겠죠? 응? 노폐물을 걸러 오줌을 만들어요. 노폐물을 걸러내요. 저거 누구 거야? 여기 있는 애 거야? 나갔다 와. 자, 노폐물을 포함한 오줌을 방광으로 보내요. 아까 이 밑에 있는 게 뭐예요? 방광이에요. 여기에 또 관이 돼 있죠? 여기서 만들어서 방광으로. 오줌 주머니예요, 오줌 주머니. 방광은 작은 공처럼 생겼어요. 콩팥과 연결되어서 오줌을 모아서 몸 밖으로 내보내요.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 온몸을 구석구석 돌아온 혈액에는 노폐물이 많겠죠? 콩팥에서 노폐물을 걸러내요.
그래서 오줌을 만들어요. 그래서 내보내요. 어디에서? 감광에 모아요. 알겠죠? 감각 기관 볼게요. 이번에도 기관이 있네요. 주변으로부터 전달된 자극을 느껴요. 감각 기관에는 눈, 코, 입, 혀, 피부가 있어요. 감각 기관이 받아들인 자극은 말초 신경을 통해서 뇌를 포함한 뇌를 포함한 게 뭐라고? 중추신경이에요. 뇌를 포함한 중추신경은 전달된 정보를 해석해서 행동을 결정하고 말초신경을 통하여 운동기관에 명령을 내려요. 운동기관은 명령을 따라서 반응을 해요. 쉽게 얘기해서 뇌가 있겠지? 왼쪽 뇌, 오른쪽 뇌가 있고 우리 척추 안에 척수라는 게 들어있어. 척추 안에 골이 들어있어, 골. 우리 감자탕집 가면 그 뼈 안에 뭐 하얀 거 있지? 뼈가 뭐 이렇게 생긴 뼈 있잖아. 아, 뭐 이렇게 생긴 뼈 있잖아. 감자탕집에 가면. 어? 아, 이거 이만하잖아, 주먹만하잖아, 이거, 이거, 그지? 척추라고, 척추. 허리뼈란 말이야, 그지? 그 사이에 하얀 거, 이렇게 이상한 거 있어, 없어? 골 파먹는다고 그러잖아. 그것도 중추신경이에요. 그 허리뼈 안에, 척추 안에 척수라고 그래, 그게. 이 뇌랑 이 척수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 중추신경이라고 그래. 알았지? 사람은 여기가 다치면 끝장나는 거야. 사람이 아니야. 식물인간. 그러니까 뭐 사람이 아니라고 보면 되는 거야. 장애와.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전선이 있겠지? 전선이 이렇게 있겠지? 그지? 이건 중추신경이야. 이게 팔대기를 통해 가지고 전선이 있을 거야. 만약에 이 운동기관이라고 보자. 이 손가락이 있는 거야, 얘가. 그지? 연결돼 있겠지, 그지? 네. 전선으로. 뭐라고? 너 누구 거야? 누구 전화야, 저거? 아, 나도. 자, 말초신경을 통해서 여기 신경이 있어. 일종의 전선이라고 보면 될 거야. 말초신경. 응? 그 다음에 운동기관이라고 보면 뇌를 여기에 만약에 바늘로 말초신경이 아무튼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겠다. 이 손끝을 그지 바늘로 콕 찔렀다고 보자. 그러면 자극이 말초신경을 통해서 뇌까지 오겠지. 아따가 이러겠지. 그럼 네. 뇌는 뭐라고 그러겠어? 야, 손 움츠려, 손 빼라고 하겠지, 그지? 계속 그 따가운데 있을 거 이렇게 꼭 틀렀는데 빼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지? 자극이 말초신경을 따라 중추신경으로 가, 그지? 중추신경은 행동을 결정해. 야, 손 빼, 이렇게 전선으로 말초신경으로 해서 운동기관에 명령을 내리겠지? 손 빼라고, 그지? 그 말이야. 느리지 않아. 쉽게 얘기해서 너한테 이거 바늘로 찔러보면 알아. 거의 뭐 눈 깜짝할 사이에 빼고 여기다가 뜨거운 물 부으면은 알아. 얼마나 빠른지.